135에서 140km를 던지는 빛을 최강 투수 중에 한 명인 서시원 선수. 말이 필요 없는 두산 베어스 1군 출신 문희선 선수와 롯데 자이언츠에서 타격 코치까지 역임한 손인호 선수를 보유한 디펜스 원. 이외에도 HS 밴더스를 포함 어마무시한 전국 랭커들이 대거 참여한 제2회 양구자연 중심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6대4로 솜사탕에 앞선 가운데 디펜스 원의 마지막 공격을 한기복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아, 잘 맞은 타구가 세컨 정면 땅볼로 아웃이 됩니다. 매우 좋아하는 솜사탕 팀원들입니다. 앗! 이게 누군가요? 648경기 412개 홈런의 주인공인 문희성 선수입니다. 언제나 예의를 갖추네요. 이야!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안쪽 속구로 기선을 먼저 잡는 서시원 선수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히트! 갔나요? 이야! 펜스에 부딪히며 플라이로 처리하는 중견수 최선호 선수입니다. 혹시 그 손인호 선수가 맞을까요? 아, 맞네요. 혹시 모르니 얼굴 대져 들어갑니다. 이야,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롯데 자이언츠의 타격 코치? 이야, 후덜덜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바깥쪽 변화구가 살짝 빠지면서 원볼. 이야, 빠른 속구를 그대로 잡아당겼는데 까마득하게 날아갑니다. 시원하게 사기를 붙돋는 여성분의 목소리입니다. 이 선수도 많이 보던 선수인데요. 역시 김대환 선수였습니다. 남양주시 대표팀에도 속해 있네요. 이야, 인코스 패스트볼로 원 스트라이크. 하이 패스트볼로 투 스트라이크. 긴장되는 순간 이야, 6대5 박빙의 승부는 솜사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레슨 신청도요.